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까마 있댔을까? 네, 안에 있어요. 지금 장어가 금어기 풀려댔어. 장어 잡으러 가야됐어. 아프대요. 아파댔어? 환절기라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 소울했을까? 환절기엔 됐어. 요거를 먹어줘야 됐어. 짜란! 뭐예요? 산삼이노 대수무늬다. 우와! 이 산삼이노 먹으면 감기 싹 다 나무니다. 장어까지 다 먹으면 최고 됐어. 빨리 까마, 까마 데리고 나가야 됐어. 자기야, 일어나봐. 왜? 저기 시미캣님이 오셨어. 아, 너무 아픈데 몸이. 이거 주셨는데 한번 드셔볼래? 더 삼삼. 좋은 거야? 좋은 거래. 아, 왜 안 돼? 일단 까서 먹어봐. 뭔데 이게 산삼이라고? 응. 제가 몸 너무 아픈데 이거 뭐 코마 아니야? 왜 안 돼? 좋은데 이거? 어우, 하나도 안 아프네. 이거 갑자기? 장어 잡으러 가자고? 장어 잡으러 가자. 장어 그 먹이 끝냈잖아. 갔다 와. 그러면 바로 갈게. 여러분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자, 이렇게 바다에 나왔습니다. 산삼주 안주에는 역시 장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어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어를 드디어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 꼭 잡았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오랜만에 잡으러 오는데 장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장어야, 저기 돌 밑에 장어가 있는 것 같거든? 그 돌 밑에 장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돌 밑에? 오! 맞다! 장어다, 장어. 움직이는 거 봤어. 꼬리 움직이는 거 봤어. 사이즈 좋았는데? 누가 한 명 돌 딱 들면 장어 잡을 수 있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장어 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첫 장어를 봤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와, 돌 너무 큰데? 와, 돌 안 움직이네 이거. 빠루가 있어야 돼. 아유, 포기. 또 장어를 발견했어요. 올해 첫 장어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과연 들어갈려나? 어? 절로 간다. 아씨, 아 여기 큰 돌로만 들어가네. 지금 여기 있거든요. 꼬리가 보이거든요. 한번 꼬리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 이거 혼자는 조금 힘드네. 빠루 같은 거 들고 와야겠다 다음에. 저기 앞에 장어 발견. 저 앞에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장어. 장어 장어. 오, 두 마리. 더 큰 거 잡아야지. 여기 더 커. 앞에 있는 게 더 크거든? 자, 바닥에다가 깔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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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싸가지고 조금만 더 감싸면 되거든? 감싸서 감싸서 이야 잡았다 씨. 잡았다. 드디어 장어 잡았습니다. 와, 와, 씨, 드디어 잡았네. 드디어 잡았어. 와, 드디어 올해 첫 장어를 잡았어요. 금지 체장이 45cm예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장어입니다. 자연산 장어예요. 오, 야, 오, 야, 들어가. 예, 예. 엄청난 사이즈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 상어 같은데? 너 뭐냐? 무슨 물고기냐 너? 보자. 상어야? 상어 아닌가? 뭐야 너? 여이씨 뭐야? 우와 뭐야 얘? 엄청 커요.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숭어. 숭어네. 숭어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60대요. 이야 우와 사이즈 좋다. 너 왜 근데 여기까지 웬일이냐? 어? 아까 너 막 팔짝팔짝 뛰던 그 숭어구나. 야 웬만하면 먹겠는데 오늘 장어니까 넌 놔줄게. 가라 오지마 이 새끼야. 가. 장어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저 앞에 있어요. 한번 잡아볼게요. 이리 와라 장어야. 여기 앞에 머리를 갖고 있군. 너는 포이드였던 포이드였던 장어.
이쁘겠습니다. 나랑 가자. 잡았다. 야. 자, 여러분 장어를 또 잡았습니다. 와, 대박이죠? 또 장어를 잡았어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딱 봐도 40cm 정도밖에 안 돼. 이야. 끝내주죠? 야,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커서. 벌써 몇 마리째야 이게? 6마리인가? 7마리인가? 오, 예. 오, 야. 예민하네. 예민해. 아따. 요 앞에 바닥에 장어 있어요. 지금 물이 뿌여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 잡아야 돼. 지금 여기 앞에 있거든요. 여기. 느낌으로. 한번 잡아서 올려보겠습니다. 장어야, 이거? 없다.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만 있어요. 가라. 장어 있어요. 또. 지금 한 10마리째 본 것 같은데? 요 앞에 장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장어. 요 앞에. 장어 보이죠? 들어가봐. 자, 장어입니다. 아까 잡았던 거랑 비슷하다. 놔줄게, 가. 가라. 가라. 잘 가. 커서 보자, 우리. 야, 그래도 잡히는구만. 자, 이렇게 장어 잡기 성공했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혼자 오니까. 그럼 집으로 바로 가시죠. 레고네. 띵! 지금 새벽 4시에요. 와, 진짜 피곤하다. 장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담아왔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일단은 줄자를 먼저 펴야 되겠다. 야, 가지마! 대충만 딱 봐도 그냥 45 넘죠. 근지체장은 확실히 넘은 거 맞으니까 일단 용궁 보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라. 사이즈는 지금 56cm 정도 나오네요. 못으로 머리를 박아주겠습니다. 아무튼 가운데 뼈를 타고. 살이 둥하구만. 둥근 뼈를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장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야, 이 노릇노릇한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자연산 장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 만에 먹어보는 장어냐. 야, 뜨거워. 제가 장어구이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딱 몸보신 해야 될 때는 역시 진짜 장어구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펴주고. 여기 그냥 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회간장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맛있겠죠? 이야, 냄새가 지금 벌써부터 냄새가, 와, 장난 아니에요. 이야, 이거 비주얼 미쳤다. 역시 산삼주에는 최고의 안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뭐 산삼주에 아무거나 먹을 거예요? 좋은 거랑 같이 먹어야지 또, 또 좋지. 이런 것도 딱 보면 가족들 생각 많이 나죠. 그쵸?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이번 어버이날에는 요거, 이 산삼 액기스 딱 양가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선물도 하고 효자도 되고, 거기에다가 산삼주도 먹고, 일석몇주야. 건강도 챙기고, 누이도 좋고, 외부도 좋고, 건강도 챙기고, 효자도 되고. 아싸, 너무 좋다.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는데. 침이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산 장어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라라라라. 야, 노릇노릇하게. 맛있겠다. 거기에다가 탁 한라산. 산삼까지 죽인다. 죽여. 산삼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특히나 이 더산삼류는 정확하게 말하면 산양삼삼이라고 해서 산산 씨를 받아서 산에다 뿌린대요. 그냥 야생에다 뿌리는 거야. 막 그 속에서 살아남은 한 6년에서 7년 된 산삼을 딱 뽑습니다. 그 뽑아가지고 이 회사만의 특화 건조 공법이 있대요. 그 건조 공법을 거쳐서 이렇게 딱 건조로 한 다음 이 사포닌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요 한 병에 산삼 한 뿌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연의 정기, 대자연의 정기를 여기에 가득 담은 겁니다. 미리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효과가 끝내줍니다. 야, 이거 좋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말로 표현도 안 되고.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산삼자씨 보내드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병 다 넣을게요. 이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위하여. 진짜 좋은데요. 아우, 찍어서. 와,
장어 살이 진짜 탱글탱글하니 진짜 맛있네요. 와, 뒤지는데? 아우 이거, 아우 야, 아우 아우 야 산삼 야, 아 이거 딱 안주 준비해주고 한 잔. 아, 오 미쳤다 이거. 아니 술이 뭐 단데? 야 산삼 하나에 장어 하나 찍어서 야요. 우와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미쳤는데 진짜 거의 진짜 세상에도 없는 맛입니다 이거. 와 약초 중에 최고가 산삼 아니겠어요? 또 민물의 최고는 또 뭡니까? 장어 아니에요. 요 최고의 최고가 맞나? 아, 천상계지. 와, 아 그거 말씀은 안 드렸네. 이거 사실 때 이름 적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까망이라고 적으시면 요 원 플러스 원을 드려요. 요 한 상자를 사면 한 상자를 더 줘요. 그러면 게이드가 아니야. 그러면 두 박스가 생기잖아. 그러면 하나는 부모님 드리고 하나는 장인어른 댁 드리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우리 아 서방 어이야 우리 김 서방 최고 서방 최고 효도 되는 거지. 어린이날이고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도 빨리 주문해서 하나씩. 어우 아우 이제 올라온다. 야생 까망이라고 딱 써야지 한 박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들어가요. 아우 이제 그만 마셔야 되는데. 아우 나 이거 술이 계속 들어가냐 아주. 이 정식 명칭이 더 산삼류거든요. 이거 아 진짜 좋으니까 직접 드셔도 되고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 어우 어 좋다. 좋아요 좋아. 또 저희 펜션 풍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는 풍경이에요. 저기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진짜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한 요 정도로 보여요. 크으, 멋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어우 너무 좋은데. 금왕서 됐어.